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 이쪽을 오늘 아주 깊게 파주실 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하여튼 소셜 미디어 기업도 많고 위챗 같은 이슈도 좀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갈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죠. 미래세대우의 정용재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우리 미래셋은 외모로 뽑나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분들은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외모가 예, 아, 제가 오해했나? 어떻게 뽑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일단 외모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정용재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그러니까 업체를 저희가 아까 방금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듣는 분들이 좀 더 귀가 쫑긋하실 수 있도록 어떤 업체 얘기를 오늘 주로 해 주실 겁니까? 구글. 구글보다는 페이스북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중국은 최근에 가장 또 이슈인 위챗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 이슈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광고 전반의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금의 최근에 좀 가파르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온라인 광고는 페이스북 보다가 광고 떴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형태의 광고도 있는 거고 아까 네. 말씀하신 구글처럼 검색을 하는 광고도 있는 거고 네. 검색의 형태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긴 하죠. 요즘 달라진 트렌드가 있습니까? 뭐 온라인 광고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은데 네. 매일 뭐 광고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 변화 혹은 트렌드 어떤 거예요? 이번에 뭐 구글도 실적이 나왔고 페이스북 실적이 나왔는데 온라인 광고 쪽에 좀 글로벌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트렌드를 보면 네? 성과형 광고라는 트렌드가 딱 꼽히거든요. 이게 성과형 광고라는 트렌드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 아까 말씀하신 광고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성과형 광고는 보통 우리가 광고를 보는 때 브랜딩 광고를 볼 때도 있고요. 브랜딩 광고를 한다면 뭐 동영상 광고나 지명 광고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 주요 광고주가 자동차 광고주나 네. 아니면 은행 광고주들인 거죠. 네. 많이 노출이 되고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광고들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거의 안 합니다. 지금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TV를 봐도 유튜브를 보시든 간에 이런 광고는 많이 줄었고요. 기업 이미지 광고? 네. 왜 안 해요? 돈을 썼을 때 효과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그렇죠.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방법이 그게, 없었으니까. 네, 나중에 그게 어떻게든 브랜드를 올려서 매출로 이어질 거라는 사후적인 검증을 했는데 네. 지금처럼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브랜딩 광고를 멈추거나 예산을 줄입니다. 근데 반대로 성과형 광고라고 한다면 ROI가 되게 중요한 되게 네. 광고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게임 업체가 앱 다운로드 광고하잖아요. 네.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앱 다운로드당 얼마 이렇게 됩니다. 광고 요금으로? 네. 이 광고를 보고 앱 다운로드를 몇 개 받았는지 세서 곱하기 얼마에서 광고료 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쇼핑 광고다. 그럼 쇼핑을 하게 되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건 값을 얼마 이렇게씩 받거든요. 뭐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쓴다, 버짓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네. 이상의 정해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뭐 얼마가 효과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 ROI를 따지는 그런 효과가 광고 형태가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한 보람이 있는 광고만 한다. 네. 광고주들이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미국 애들은 이거를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라고 네. 해서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리스폰스. 네. 아니면 퍼포먼스 광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 광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간다라는 네. 거를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효율적인 마케팅 집행이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성과형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1,000만 원 썼으면 1억은 팔아야 우리도 뭐 할 거 아니냐. 정확히 이 광고 1,000만 원 썼으면 얼마 매출이 더 나왔는지. 그렇죠. 정확히 연관 지을 수 있는 그게 거죠. 요즘 광고주들 트렌드군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걸 도저히 못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못했던 거고 광고주들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전통 매체들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TV 광고 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샀는지 그냥 배고파서 샀는지 네.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모르죠. 이제 디지털 광고의 특징이긴 하지만 좀 더 파고 보면 이번에 이제 디지털 광고 쪽에서도 성과형 광고가 좀 더 부각이 됐는데 네. 이걸 누가 하냐라는 거죠. 페이스북이 주로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보면 구글 알파벳의 실적 매출액이 처음 네. 역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페이스북은 플러스 10% 정도 성장을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이 광고가 잘 돼서. 네. 아. 구글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유튜브가 2분기에 6% 성장을 했는데 전 동기 대비. 네. 코로나 이전에 30% 이상 고성장하는 산업이었거든요. 아, 유튜브 광고도 그냥 여러 명이 보긴 보는데 네. 그걸 보고 라면을 사 먹었는지 그냥 배만 고팠는지 아니면 관심 없었는지 조차를 모르는 광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택트 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커머스는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하고 판매가 되니까 매출액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증가가 돼도 네. 광고주가 광고를 안 하면 네. 매출이 증가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3프로TV에 광고와 협찬을 해주시는 저희 광고주들을 위해서 2초간 묵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광고 효과 좋아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아, 측정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팔아드리지만 네. 저희 때문에 아니죠. 지누스 매트리스가 팔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이걸 왜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조거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광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광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100% 알겠습니다. 판매는 우리 겁니다. 그럼 감사의 묵념 2초 동안에 또 묵념해요? 네, 운조 커피는 빼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게 광고가 나갈 거지만 네. 광고가 이제 만약에 붙는다 치면은 저희 화면 아래쪽에 구매 버튼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바로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 그렇죠? 나왔는데 네. 대부분 다 4월달, 5월달, 6월달에 다 출시가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 뭐 스냅챗 모든 기업들이요. 올해 4월, 5월, 6월이요? 네. 그럼 이미 다 출시됐다는 거죠? 출시됐는데 이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 잘 하지도 않았고 네. 이 광고 매체들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네. 자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페이스북이 쇼핑 기능을 출시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기능들을 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의 전망을 봐도 구글은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광고 시장의 둔화 문제도 있고 특히 여행 광고주들이 어디서 하냐면 구글의 검색 광고를 좀 활용합니다. 네. 근데 여행은 회복이 조금 느릴 거잖아요. 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가이던스가 플러스 10% 성장인데 이걸 말씀드린 이 광고 형태의 트렌드에 변화에 있다. 네. 성과한 광고가 올라가면서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광고주들 그렇게 변하면 전통 매체들은 측정할 방법이 없으면 이건 자꾸 광고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전통 매체라고 한다면 국내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있긴 하겠죠. 네. 뭐 그런 기업들의 실적만 참고를 해봐도 극적으로 차이가 날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요. 그렇군요. 네. 이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원래부터는 네. 성과한 광고 트렌드 자체가 당연히 성과가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 디지털 광고를 하는 이유가 원래부터 전통 매체를 변식하는 이유가 네.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나이대, 성별 이런 걸 다 타겟팅을 해서 언제 어디서 했을 때 몇 명에게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몇 명이 구매한다. 몇 명이 화행과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죠.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뭐 등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쪽 광고로, 그러니까 이 성과형 광고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한 성장은 아니고요. 아, 그 어마어마한 아니에요? 네. 전반적인 온라인 광고 시장이 둔화대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약간 빛나는? 구글보다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5월 달에 쇼핑 기능을 출시를 하면서 향후에 좀 더 이쪽 광고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을 계기로 좀 가파르게 변화하는 기업은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이 핀터레스트?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네. 그거 약간 이제 좀 유행 지난 거 아닙니까? 유행이 아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가? 네, 다시. 어,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핀터레스트가 한 3, 4년 전에 왜 한참 뭐 인기 있다가 네. 그러다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핀터레스트를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핀터레스트는 자기네들 말로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왜 저를 보고 설명하세요? 네? 아닙니다. 아, 네. 누구를 보고 설명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저를 보니까 아시니까 뜨끔해서 아, 핀터레스트를 보통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핀터레스트가 지금 2분기 기준 봤을 때 한 4.2억 명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4억 2천만?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미지를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랑 그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보통 친구들이 올린 거를 보는 네. 소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핀터레스트는 소셜보다는 좀 이미지를 저에 맞는 이미지를 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카테고리도 약간 홈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이런 거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글 이미지 검색과도 좀 비슷한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매력적인 이미지들, 이쁜 이미지들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네. 이번에 사용자가 급증을 했고요. 일단은 사용자가 급증을 했고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그 광고주들이 뭔가 네. 물건을 팔거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핀터레스트에 대한 광고비를 좀 많이 쏟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이게 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어쨌든 뭐 무슨 인테리어라든지 네. 집안 꾸미고 좀 예쁜 그렇죠. 이런 이미지들이 좀 먹혔군요. 지누스랑도 연관이 엄청나게 되어 있죠. 지누스가 왜요? 이번에 뭐 미국의 웨이페어라는 온라인 가구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온라인 웨이페어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거의 뭐 5배 이상 주가가 바닥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가구를 사니까요. 그게 이제 지누스랑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아~ 그 트렌드가 뭐 지누스나 웨이페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핀터레스트도 어쨌든 홈 데코레이션, 인테리어와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많은 물건들을 보고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가구도 사고 뭐 음식도 사고 옷도 사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좀 인스타그램처럼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직은 뭐 유명하진 않죠. 핀터레스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좀 니치 마켓용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좀 돈 있는 사람들? 아니 약간 좀 디자이너나 아. 원래 핀터레스트가 그랬죠. 네, 예. 원래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게 이 주가나 여러 가지 성장성에 좀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 확대가 안 된다라고 우려가 예.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사용자 자체가 4.2억 명까지 증가가 됐고 네. 특히 우려가 가장 컸던 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9천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증가가 못 됐거든요. 증가가 거의 없었다가 네. 이번을 계기로 증가 좀 많이 됐고 이 사용자들이 홈 데코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이미지도 보고 네. 좀 더 메이저 플랫폼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는 뭐 대주주가 뭐 따로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따로 그 기업은 없고요. 그냥 이제 CEO가 네, 창업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제가 주가를. 자, 그리고 요즘에 구글 페북 여기에 대한 반독점 이슈가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 드리신 것처럼 포트나이트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요. 네. 뭐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슈가 있는데 네. 뭐 지난 얼마 전이죠.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도 모든 CEO가 나가서 증언도 했었고 뭐 조만간 미국 법무부나 미국 FTC나 이런 애들이 아마 제소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향후 네. 성장성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좀 문제가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뭐 우려 대비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언론상으로는 우려가 엄청 많다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분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로 연방 독점법을 좀 살펴보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어요. 뭐 끼워 팔기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얘네가 하고 있지 않고 네. 일단 걔네가 제소하는 주된 이유가 뭐 시장 지배력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의 점유율만 봐도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전 시장 때 봤을 때. 그래서 고가점 이슈가 뭐 오늘 아침에도 포트나이트 이슈가 있었지만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향후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틱톡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게 있습니까? 뭐 틱톡이 지금 MS가 인수를 한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트위터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 네. 뭐 루머로는 애플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틱톡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광고 시장이 하나의 매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틱톡이 지금 미국 내에서 올해 매출액 타겟이 원래 이제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뭐 엄청 크지는 않은데 네. 사용자가 뭐 MAU 월간 활성 사용자로 따지면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북미에서 매출에 한 5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엄청 크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세대가 좀 젊잖아요. 네네. 한국의 스냅챗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장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MS가 인수하게 되면
미국에서 더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규모가 아직 작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컨텐츠가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소셜미디어라는 범주에서 모든 걸 봐야 하는가 각각의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이 아닌가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틱톡까지 네. 각자 다른 컨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틱톡을 미국 인수해 가면 미국인들도 이제 틱톡을 많이 쓰면서 콘텐츠를 올릴 거고 그 콘텐츠는 또 중국에도 틱톡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네. 중국인들도 볼 텐데 그걸 서로 크로스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너그럽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은 서로 클 수가 없는데요. 서로 따로따로 한다. 네, 따로따로 하고 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저 친구들이 올린 영상을 중국에서 못 봅니까? 네,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왜 틱톡의 사용자가 조금 있냐? 네. 미국은 원래 뮤지컬리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인수를 한 거라서 이제 원래 틱톡이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 네, M&A를 통해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용자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틱톡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인도 다음에 지금 인도 막혔으니까 네. 되게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제를 바꾼 상황. 뭐 이게 알아서 잘 조율할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MS가 예를 들어서 틱톡을 인수했다 쳐요. 근데 MS가 인수한 다음에 일본을 진출하려고 해요. 그리고 틱톡 원래 만든 차이나에서는 당연히 틱톡을 또 일본에 진출시키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지역 미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만 MS가 인수를 한다 아니면 전체를 다 인수를 한다 라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정확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일부만 인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네. 회사가 생기는 거고 두 개 회사 간의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할 거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다면 네. 틱톡 전부를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통으로? 네. 중국에서 그거 놔주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을 뺀 나머지겠죠 아무래도 아 중국만 빼고 나머지를 네네. 중국은 아예 더우인이라고 다른 서비스가 있고요 아. 네, 다른 나라만 틱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네 아주 적절한 질문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답 듣고 보니까 틱톡은 이게 15초짜리 영상이라는 게 예, 아마도 광고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중간중간에 뜨는 광고라는 게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광고 없는 걸 프리미엄으로 해서 팔기도 하죠. 네. 그런데 틱톡은 광고보다 오히려 틱톡이 주는 콘텐츠 자체가 짧기도 하니까 아마 광고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적지 않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광고냐 아니냐를 구분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아. 그리고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광고의 노출량 자체가 15초 사이사이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틱톡을 또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선임 연구원님. 네. 네, 저는 이제 나름 분석 이렇게 그냥 대충 와서 앉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틱톡을 좀 봤어요. 봤더니 아, 이 틱톡은 스스로 부가 창출을 생각보다 잘 못한다. 오히려 틱톡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인스타나 아니면 자기 페북이나 자기 유튜브를 홍보의 수단으로 말 그대로 진짜 15초짜리 광고로 많이 사용하더라. 그렇다면 틱톡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 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내는 사람을 연결해주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그냥 끌어오는 미끼 역할 정도로 혹시 틱톡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저는 또 나름 해봤지요. 네. 엄청난 통찰력이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과연 틱톡이 광고 매체로서 유리한 거 아닌가 적절한 네.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반론과 찬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 말씀을 드렸죠 15초 사이사이마다 광고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네이티브 광고라고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게 들어가니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틱톡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광고를 붙일 만한 콘텐츠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텐츠가 좀 이 광고주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약간 자기네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은 광고주가 있는데 틱톡에 광고를 붙였다. 근데 그 광고 앞에 약간 좀 저 퀄리티의 콘텐츠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15초라는 짧은 사이에 엄청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뭐 광고 형태가 있느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이 뭐 다른 매체를 다 모두 다 먹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이 컨텐츠가 어쨌든 15초밖에 안 되고 15초나 그 컨텐츠의 퀄리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네. 모두를 먹는다기보다는 다 공존할 건데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15초 정도 되는 광고의 목적에 대해서는 잠식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익화 될 수 말씀드리면 그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잖아요. 네. 올해 매출액 타겟이 280억 달러입니다. 매출액이? 네. 30조 원이 넘어가고요. 작년 대비 40% 성장할 거고. 아니, 뭘로 돈을 벌죠? 다 광고입니다. 광고? 네. 틱톡이 별로 광고가 없던데?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도 얼마 전에 광고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아, 정말 얼마 전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 틱톡은 보니까 아, 몇 개 보니까 좀 막 질리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설픈 일반인들의 연기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뭐 누구 깜짝 놀래켰는데 자기가 오히려 당하는 이런 저 네.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마술 비슷한 거라든지 뭐 짧게 뭐 막 짧게 뭐 이렇게 손장난으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게 이제 대체로인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좀 이제 세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설픈 연기를 여기서 왜 보고 앉아 있나. 네,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컨텐츠의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과연 이 컨텐츠를 보고 광고를 볼 건가, 컨텐츠를 계속 볼 건가, 아니면 반대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컨텐츠 계속 만들 건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용자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그에 따른 사용 시간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 트위터가 나올 때 140자 안쪽으로 자르라고 했던 게 140자 안에서는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15초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국가대표와 브라질 국가대표가 축구를 해도 한 15분만 하면 우리가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다고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약간 틱톡 비판 쪽으로 말씀드렸더니 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풀 매수하러 간다고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네. 옳은 판단 하셔야죠. 근데 궁금한 건 이 사실 온라인 광고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최근에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네. 대형 광고주들, 이미지 광고 하던 광고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 빠져나갔어요. 네. 광고 공간이 남아돌아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던 차에 성과형 광고를 하겠다는 광고주들 다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하니까 집에서 뭐라도 쇼핑하는 분들을 자꾸 끌어들여야 되니 그 빈자리들을 광고 단가가 더 높았던 성과형 광고의 광고주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2분기에 광고가 서프라이즈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잠깐의 트렌드인지 네.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트렌드인지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가봐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일단은 좀 큰 틀에서 광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모든 매체들이 광고 효율이 다 같다고 전제를 하면 네. 그 매체를 쓰는 시간의 비중과 광고 시장의 비중이 같아야 됩니다. 쓰는 시간과 광고 시장은 비슷해야 되는데 효율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신문과 잡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타격만 다를 뿐. 네. 근데 이제 모바일은 조금 다릅니다. 모바일은 사용 시간은 급증했는데 광고 시장의 비중은 좀 낮아요. 네. 그 이유는 모바일이 화면이 좀 작고 광고를 효율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물론 페이스북 자체만 보면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 매체보다 효율이 높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검색 광고랑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 광고가 지금 약간 줄고 있고 그 대신에 성과한 광고가 늘고 있는데 그럼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됐을 때 성과한 광고가 줄 거냐 다시 그리고 그걸 다시 브랜딩으로 갈 거냐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용시간 대비 모바일 광고 시장이 좀 작으니까 성과한 광고가 급속히 올라오면서 네. 그걸 배율 메꿔주고 나중에 정상화되면 조금씩 성과한 거 내려오긴 하겠지만 브랜딩 광고가 올라오면서 전체 파이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회사는 없습니까? 정확하게 성과만 잡아주는 회사. 성과 측정만요. 네. 왜냐면 그런 것만 잘 잡으면 이게 광고 잘하는 회사니 아니면 뭐 이렇게 저 사람 많은 회사니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과 측정만 해주는 회사는 없고요. 성과를 잘 내도록 도와주는 회사들은 있죠.
뭐 예를 들어 미국의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기업들 네. 뭐 이런 기업들은 좀 성과형 광고에 관련한 기업들인 거고 네. 걔네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따지면 페이스북 핀트레스트지만 그 뒷단에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데이터 브로커 같은 애들이 있긴 합니다. 너무 이제 그건 좀 미미하고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위챗 얘기도 좀 잠깐 할까요? 텐센트? 네. 네. 텐센트도 게임 기업이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광고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하나의 플랫폼화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챗 메신저의 플랫폼화 사업 모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슈퍼앱 전략이라고 부르는 전략인데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모든 글로벌 메신저나 다 따라하고 있죠. 예를 들어 왓츠앱, 페이스북 왓츠앱이 이번에 인도의 지오라는 통신사에 투자를 했는데 왓츠앱에서 지오 마트라는 걸 만듭니다. 온라인 급식 배달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뭐 라인도 대마이칸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비즈보드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메신저가 아니라 광고주와 소비자가 만나는 플랫폼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뭐 눈에 빈 공간이 있으면 광고 공간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광고를 보여줬을 때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 플랫폼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챗은 조금 다른 게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앱 스토어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텐센트가 이미 지분 투자 회사가 많은데 뭐 징동닷컴, 핀도어도어, 메이투안, 뭐 VIP도 엄청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자기네 앱을 통해서 사용자를 모을 수도 있지만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모으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지금 위챗이 하나의 광고 플랫폼, 하나의 그런 중간 단계에서 매개체를 하는 플랫폼으로 진화가 되고 있고 네. 텐센트가 게임 엄청 좋지만 위챗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광고 쪽 플랫폼화 전략인 것 같아요. 메신저가 다 이제 광고판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메신저 사용자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메신저들 기본적인 문제가 광고 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저희가 메시지를 보고 그냥 닫아버리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머리 남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시간 자체가 높지도 않고 메시지만 보내는 건데 위챗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능의 특성상 뭐 위챗 모멘트라나 아니면 미니 프로그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쓰기 위해서 위챗에 들어와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미니 프로그램이요. 미니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기능들을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위챗 안에서? 네, 위챗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톡 들어가서 카카오 증권이라든지 다 네. 있다는 거죠. 카카오 TV라든지 카카오 쇼핑이라든지 그쵸? 다. 네, 그런 게 인앱 상태로 있는 거고 뭐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핀도어도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핀도어도를 사용하고 싶을 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되고 네. 미니 프로그램에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앱을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능들이. 예. 그걸 힘드니까 위챗이라는 것만 있으면 위챗 안에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이제 그게 플랫폼화 전략의 하나인 거죠. 네네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앱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그게 플랫폼이 되고 장사가 되고 하는 같은 원리죠. 그렇죠. 일단 사람은 당연히 많아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익화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인데 네. 일단은 최근 몇 년간 사용자를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또 최근 또 약간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뭐 위챗의 사례를 보고 다양한 기업들이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화가 안 되는 단계를 항상 거치는군요. 네, 그래서 사용자는 많지만 수익화는 안 되는 단계. 저희가 그런 단계 아닙니까 요즘? 요즘이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수익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자, 그렇게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또 정용재 선임 연구원님도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채팅장에서 지금 두 파로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금요일 저녁이라 그냥 가볍게 좀 뭐 농만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팝핀 용재라는 지금 별명 하나가 우리 올라왔고요. 아, 봤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잘민관이 있습니다. 잘생긴 한민관이란 얘기지요. 예,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본인이 생각했던 좋으신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팝핀 현주인 낫지 않을까. 팝핀 네. 용재로 그럼 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팝핀 용재. 이거 할 말은 다 아시는 분이네요. 용재 선임 연구원님 금요일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진짜. 아 외모 뭐 외모 얘기 별로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 그래도 참 훌륭하십니다. 네. 네. 자 우리 팝핀 용재님, 우리 미국의 광고 특히 이제 그 글로벌 트렌드 기업들의 광고 네, 시장을 최근에 광고 시장 분위기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네. 주실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빠뜨린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건 빠뜨렸다. 한 1분만 주면 이 얘기 하고 가고 싶다. 아,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트럼프 행정명령 위착과 관련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트럼프 마음 속에만 있는 것 같고요. 네. 텐센트가 어제 이제 그저께 얘기한 거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위챗 메신저에 대한 행정명령이지 중국에 있는 웨이신에 있는 상관이 없다. 네, 당연한 거고요. 네. 예.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했던 거가 그 대만의 어떤 애플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챗이 중국 내에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가게 되면 아이폰을 안 산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뭐 도대체 어디까지가 규제인 건가라는 이슈가 좀 이슈가 있었고요. 네.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게 이번 텐센트의 발표였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는 꺾기춤으로 그러면 저희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좀 무리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 아, 대단히 감사했고요. 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